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서 여성의 전략 공천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명계 재고용이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친위체제 구축을 위해 무리한 공천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 공백 우려와 함께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미뤄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대한 여성 전략 공천설이 퍼지는가 하면 친명계에 유리한 경선 구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대해 여성 전략 공천을 할 것이라는 말이 강하게 퍼졌습니다. 서구갑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송갑석 의원과 용해인 새진보연합 대표의 단일화를 묻는 여론조사와 송 의원을 뺀 가상대결 여론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탓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은경 현 전남대 의대 교수와 국민의힘 후보 하헌식 전 서구을 당협위원장과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상 비명계 제거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선거구 8곳 중 5곳에 대한 경선이 발표된 가운데 이른바 친명계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친문계로 분류된 한 예비 후보는 높은 지지율에도 컷오프됐고 친명계 한 예비 후보의 경선 상대로 지지율이 가장 낮은 후보가 뽑히면서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밀실공천 논란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공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13개 선거구에 대한 민주당의 경선 발표가 남은 가운데 공천 갈등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심사가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당내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노골적으로 친명을 밀어주는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글을 올려 물갈이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공천심사는 친명 밀어주기와 비명 찍어내기로 점철되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송갑석 의원뿐 아니라 이인영, 홍영표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제외한 여론조사까지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며 이 대표와 공관위를 향한 비판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에 대한 지배력을 더 높이기 위해 비명계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사심에 발동돼서 무슨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금 키워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 등으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무리수도 불사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친명계를 원내에 대거 진입시켜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없도록 친위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천 잡음 속에 오히려 이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며 아직까지 큰 잡음이 없는 국민의힘과 대비되며 총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위기감이 민주당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대해 컷오프된 예비 후보자들의 재심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인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산을 선거구에 대해 현역인 민영배 의원과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을은 당초 민영배 의원과 정재혁 전 행정관의 1대1 경선 지역으로 발표됐지만 김 전 대변인 등 포도포된 예비 후보들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이 짜여졌다며 반발하자 재심을 통해 3인 경선으로 변경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행동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피해는 없지만 전공의들의 반발이 장기화하면 의료 대란과 함께 환자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224명, 조선대병원 108명, 광주기독병원 31명, 순천성가를로병원 13명 등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전공의 일부는 당장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자들은 피해를 보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예. 직업의식, 직업윤리 같은 것들도 좀 가져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하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직 근무와 환자 주치 역할을 하는 핵심 인력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진료 연기를 비롯해 응급 중증 환자 치료와 인턴 교육 수련 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도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살피며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 휴진에 가세하면 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불이 난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피를 흘린 2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살인 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서는 20대 남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 당시 이 남성은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방 안 곳곳에서 핏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안개가 끼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방차가 세 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사람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싣고 가는 모습만 봤어요. 불이 난 아파트는 직업소개소가 숙소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경찰은 숨진 20대와 함께 신한 염전 등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했던 40대 A씨를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어리고 건방져 다툼이 있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셔츠의 그 혈흔과 목의 오른쪽 자상, 그 흉기는 침대 앞에서 발견했고요.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공군기지 내 우체국에서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여객기 운항이 통제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광주시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장 우체국에서 탐지견이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를 발견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고 광주공항 여객기 20여 평이 결항됐습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이 상자를 확인한 결과 폭발물이 아닌 휴대전화 충전기와 치약 등이 발견돼 1시간 40분 만에 비상상황과 현장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가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8분쯤 완도군 망성리 선착장 앞 해상에서 승용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신고받은 후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마을 주민과 함께 운전석에 있던 A씨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충분한 준비 없는 법 적용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인 5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 것을 놓고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지난 14일 수도권에 이어 세 번째로 광주를 택했는데 국회에서 유예법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직접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당장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 시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전 펜스랄지 안전 스위치랄지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교육과 홍보와 지원이 절실하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조치 소홀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컨설팅 등 정부 지원도 지난해에서야 시작되는 등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중첩법 유예 법안을 이번 본회의 때 꼭 통과시켜야 하고 더 이상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은 국회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소기업 단체는 전국을 돌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 전남에 최대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곡성군 삼기면 호남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 등 3대가 추돌해 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어제 저녁 7시 광주시 백운교차로 인근에서는 승용차 3대가 연쇄 추돌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광주 전남에는 광양 138.5mm를 최고로 순천 127.5mm, 여수산단 95mm, 무등산 52.5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6급 공무원 A씨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를 하는 한편 전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는 피해 여직원의 신고로 인사 조치를 했다며 성비위인 만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신생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선고된 1심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병원에서 태어내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6년 동안 범행을 숨긴 점, 영아살해 범죄를 엄벌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총사업비 12조 2,193억 원 규모의 2025년 신규 사업을 발굴해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국고건의 신규 사업 보고회를 열고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과 전력기자재 시험인증 기반시설 구축, 국립김산업수출진흥원 및 물류단지 조성, 그리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126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비 9조 원 시대를 연 전남도는 본격적으로 국고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